자, 예산심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차로는 되게 공부하기 좀 편한 게 그냥 절차를 외우면 되겠죠. 절차를 외우면. 그죠? 됐습니다. 방금처럼 135 120일 전 써놓고, 그죠? 3월 31일 날 지출 한도가 내려가고 5월 31일 날잘 편성한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공무원 채용 제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채용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죠. 계획, 모집, 선발이죠. 인력 계획이 있었는지, 모집에서는 적극 모집, 개방형을 어느 정도 하는지, 선발 도구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지. 이게 다시 이렇게 딱 과정이 있으면 과정만 세팅하고 딴 얘기 하지 말고 그 과정별로 쭉 문제 지적해주고 방향을 써주면 아주 답안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정론이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그 과정만 외우면 되잖아요. 예산론은 또 날짜까지 있으니까 외우기 엄청 편하죠. 가장 어려운 거는 조직론이에요, 조직론. 조직론은 뭐 과정도 없고 절차도 없으니까 선생님마다 또뭐 모형도 너무 많죠. 뭐 어떤 사람은 구조 관리인데 어떤 사람은 행태, 문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니까 좀 말이 많습니다. 자, 가시죠. 예산심의 간본시 예정본. 다시 뭐라고요? 간본시 예정본 써주고 그냥 딱더 좋은 서술은 뭐야? 그냥 특징 및 장단점에서 국정감사. 올해 뭐라고요? 형식적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본회의 보고와 시정연설은 넘어가고 예비심사는 이 절차는 안 해도 돼요. 절차 필요 없고 대개 정액만 기억해요. 대개 정액. 대개 정액 된 다음 종합심사에서는 상 설은 맞지만 상임위원회 아니라 해주고 절차는 그냥 다 넘어가고 아직도 여러분 개수조정 소위원회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로 바뀌었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쓰지 마, 쓰지 마. 알았지? 국회법 85조의 3안 자동 부의 조항인데 요거는 한 번쯤은 기억해 줄 만해요. 2012년도인가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됐거든요. 자, 삭감 일반적 미출 그 밑에 걸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예비 심사에서 정액한 것은 상임위에서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다. 근데 예비 심사 삭감 동그라미 종합심사 정액 동그라미 상임위 동의. 아, 요거. 알았죠? 자, 봐. 이 경우에는 누가 더 권한이 세 보여요? 상임위원회가 더 권한이 세 보여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이게, 그렇죠. 됐습니다. 가죠. 예산 심의의 답은 뭡니까? 사전심사제잖아. 사전심사제. 그죠? 그러면 그게 부각되려면 가장 강력한 논거는 뭐라고요?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 사이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 그죠? 최근의 흐름이 거시 예산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총액 예산 설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까지 안될 때는 준예산인데 이거는 뭐 필요 없고요. 자, 특징 의결주의라서 법률보다 하위. 그래서 부수법령을 지정합니다. 요거 써주면 되게 좋죠. 그죠? 부수법령 법률 지정은 뭐냐 하면 이게 효력이 없어요. 사실 행정부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예산안이 통과될 때 예산이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예산이 제대로 되려면 요런 법률들이 다 개정돼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뭐 효력이 없지 사실. 근데 대한민국 재정 2022에 보면 항상 그거는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국회 쪽에서 논 자료집이니까. 정액 제한 예산 수정 필요 없고 예정적 필요 없고요. 우리 5번에 되게 그죠? 5번 이런 게 이제 아주 깊은 서술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항상 이른바 정책하는 사람들은 분점 정부라고 얘기하고 뭐좀 쉽게 말하면 여소야대죠. 그죠? 이게 결국 지금도 올해 또 여소야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대통령제하에서는 예산이 심의가 엄격합니다. 그죠? 자, 갑시다. 간본시 예정본 각 절차별로 써주는데 귀찮으면 뭐만 집중하면 돼요?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 역할 부분명. 특히 그 중에 핵심 단어가 뭐다? 삭감은 동의해야 정액할 수 있지만 정액한 것은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다. 그죠? 그 얘기를 꼭 써줘야 됩니다. 자, 방향 보시죠. 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2단계 예산심의나 재정책임법, 사전심사제. 이거 시험에 놓으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림 그려버려 그랬죠. 그죠? 그림 그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딱두 개만 그러면 돼요. 예비심사, 하설표, 종합심사. 밑에 어떻게 해요? 사전심사,
예비심사, 종합심사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재정책임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GDP 증가율을 써보세요. GDP 증가율. 재정헌법인데 예를 들면 국회가 뭐 예를 들면 국회법에 이런 걸 넣는 거야. 예산 심의는 GDP 증가율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아예 재정 준칙 같은 걸 빵 설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 놓으면 아주 재정 준칙이 좀 세지겠죠. 그래서 사전심사제는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과정이나 절차 측면에서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의기간을 늘려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120일 밑에다가요. 3월 31일 써보세요. 그래서 12월 2일, 12월 2일까지. 예를 들면 3월 31일에 여러분 편성 지침 써보세요. 편성 지침.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 지침이 예산은 편성 지침이 중앙관서에 내려갈 때 이 국회도 거기서부터 이제 심사를 쭉 하고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9월 3일 120일 전에 넘어와야지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 예산을 심의를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 참여형 예산 심의는 참여 예산 써보시고 참여 예산. 참여 예산 제도가 놓으면 요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그냥 딱 두 개만 쓰면 돼요. 사전심사제 쓰고 예결위 상임위까지 같이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장동체 암수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공개, 투명성. 여러분들 답하지 많이 쓰잖아요. 무슨 깨똑 예산, 쪽지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공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도 좀 공개하고 속기록 작성 의무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산 집행인데요. 통제. 자, 이것만. 배정, 재배정, 내부 통제. 정원 보수 통제. 예타는 됐습니다.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수행한다는 거 아시죠? 재정사업위원회라고 해서 재정사업관리위원회인가? 자, 예타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용 전용 이체 2월 추경 외우니까 추경 쓰시고 됐습니다. 최근에는 신축성 그렇죠. 선진국 제도, 지출 통제, 총괄 경상비, 운영 예산, 효율 배당, 불용액 2월 시장 기법. 한국에는 총액 인건비 예산 제도, 4급 이하 몇 프로? 아, 5급 이하 몇 프로? 7%. 5급 이하 7%고. 앞으로의 방향이 제가 좋아하는 건 뭐요? 총괄 경상비 제도나 운영 예산 제도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2007년 행정고시 문제가 이렇게 나왔대 놓고 예산 집행에서 신축성이 중요한 이유와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놓으면 아예 그장 위에 있는 배정, 재배정 이런 거 안 써도 되지. 이미 대놓고 뭘 써라 그랬습니까? 신축성. 올해 그게 놓으면 뭘 써야 돼요? 정세민지 표다위나 뭐 뷰카라든지 해가지고 뭐 회복 탄력성, 뭐 최근에 환경 변화를 적어주고 신축적이고 유연한 집행이 중요하다 써준 다음에 요때 써주는 거야. 기존 제도들은 그냥 이 단어만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추가경정 예산은 있었는데 이런 신축 장치가 있었는데 최근에 재정환경 변화를 대응하지 못하니까 보다 많은 뭐요? 자율성을 줘야 된다. 종의 인건비 제도가 5급 이하 7%인데 총괄경상비 제도나 운영예산 제도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뭐라고 써야 돼요? 항상 신축에 가면 성과 관리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재정 성과 관리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입니다. 확정적 개수. 확정적. 예산은 위에다가 예상적 숫자로 써보세요. 예상적 숫자. 그러니까 내가 문제 냈던 애들이 많이 속던데 예산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그렇죠. 법적 책임 안 지죠. 그죠? 그럼 무슨 숫자니까? 예상적 숫자니까. 결산은 확정적 개수. 정보 창출이지만
정치적 성격만 있다. 그렇죠? 위법 지출을 무효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관심 X죠. 관심 밑으로 화살표. 무효 취소할 수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보 산출이란 밑에 쓰세요. 더 나은 예산. 그죠? 더 나은 예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또 뭐다? 결산이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하는 것은 정치적 성격보다는 더 나은 예산을 위한 정보 산출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두 가지 꼭 써주시고. 자, 결산은 어렵고 쉽습니다. 2월 말 4일 5이 53. 다시 뭐라고요? 2월 말 4일 5이 53. 국회 가면 본회의 종본이죠. 요거 암기가 좀 많은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거. 절차로 암기하면 아주 쉬워요. 자, 2월 말에서, 자, 됐죠? 됐습니다. 2월, 그, 12월 31일, 2월 12일, 암기하기 싫지? 이거 별로 이 두 개 논점도 아니거든? 기억하지 말고, 알았죠? 2월 말, 그렇죠? 결산 보고서를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 자, 4월 10일이 중요합니다. 2월 말 4월 10일. 어디에 보내준다? 감사원에 보내줍니다. 그죠? 결산검사는 제3자의 비판적 검증. 알았죠? 제3자의 비판적 검증. 여기 중요한 단어는 제3자죠. 그러니까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인 이유가 뭐예요? 제3자가 하는 것처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여기다 옆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답을 써보시죠. 그러면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 하에서는 합법상 감사에서 무슨 감사가 돼야 돼요? 성과 감사가 돼야 되죠. 그죠? 무슨 감사? 성과 감사가 돼야 됩니다. 또는 뭐 컨설팅 감사라고 얘기하고 또는 3E 감사라 그러거든요. 이코노미, 이피션시, 이펙티브니스 같은 표현입니다. 5월 20일은 필요 없고요. 5월 31일 됐죠. 국가 정부 결산. 정확하게는 결산 국가 결산 보고서죠. 국가 결산 보고서인데 옆에다 써보세요. 자, 요 보고 국가 결산 보고서에는 객관식은 아니지만 서류가 네 개가 있죠. 형은 혹시 알아? 그 중에 세 번째가 엄청 중요하지. 우리 국가 재무제표입니다. 국가 재무제표 쓰시고 자, 이런 계산했는데 남는 돈 있죠. 무슨 이야기감?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가장 많이 빼먹는 논점이야. 세액예금. 자, 국회 가면 본회의 종본이죠. 본회의 종본 됐습니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결산 놓으면 정말 채점하기 편할까요? 빠진 거 숭숭숭 보이거든요. 자, 결산의 앞으로의 방향 땡땡 과정을 중심으로 절차를 중심으로 크게 무슨 절차? 정부 행정부의 절차와 국회의 절차가 있죠. 국회는 그냥 답은 뭐 결산국회를 별도로 개최하자. 끝. 자, 갑시다.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원의 적극적 역할. 4월 10일에서 5월 20일 사이지, 그죠? 넘어갈 때 그 서류 이름이 뭐라고요? 국가 결산보고서는 요결재성 상응변을 해서 있는데 그 중에 국가재무제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라서 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잉여금? 세액잉여금. 그죠? 세액잉여금에 대한 사용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 됐죠? 결산검사. 위에 한번 써보시죠. 4월 10일부터 몇월 며칠? 5월 20일까지죠. 그죠?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고 무조건 써야 될 단어가 제3자의 비판적 검증이죠. 답이 나있네요.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 하에서는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감사.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죠? 평가연구원 써줘야 됩니다. 감사원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마. 평가연구원.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항상 아픈 손가락이 두 개가 있는데 걔들은 그 주제를 내가 좋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원칙이 뭐예요? 입법고시에 출제됐는데 행정고시에 안 놓은 거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지?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근데 그 중에 두 개는 너무 오래돼서, 아, 내가 막 엄청 애매한 게 있어요. 바로 2005년도에 입법고시에 넣은 게 성과감사거든. 놨어, 성과감사가. 또 하나가
그 연간인데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행정 서비스 헌장 제도. NPM적 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행정 서비스 헌장 제도인데 이게 입법고시인지 외무고시에 시험 한번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과 감사는 모르겠다. 국회 입법고시니까 놓은 것 같긴 한데 그 뒤로 저도 시험을 잘안 내는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논문 같은 게안 놓아요. 좀 그렇게 보면 관심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2005년 그 연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랬고 하여튼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하는데 하여튼 나는 얘기는 했다. 공부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놓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뭐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놓을 것 같지는 않긴 해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좀 핵심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과감사에 만약에 20점 놓으면 필요성을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어떤 성공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좀 쓸말 없으면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좀 대충 좀몇개좀 써주고도 괜찮고 그죠 성과감사는 또 뒤에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놓으면 감사원의 역량 강화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 전통적 감사와 현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성과 감사죠. 그죠? 합법성 더하기 효과성인데 옆에다가 3이 쓰시고 관리 전반 회계 감사 직무감찰의 통합 넘어가시죠. 세계경력은 대충 동그라미 2번 과다 수입이 있거나 과소지출했을 때죠. 그죠? 정확한 세입세출 예측에 실패라고도 볼수 있고요. 이게 가장 혹시나 여러분들 재정민주주의 강화 쓸때 이거 쓰면 직방이죠. 이게 그죠? 그렇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경력금이 30조 정도 되는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쓴대요. 이거는 완전히 재정사각지대에 정말 잊혀진 재정사각지대죠. 그죠? 그래서 국회 동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재정 사각지대 쓰시고. 좀 나쁘게 말하면, 정부가 뭐 쫙쫙 걷어들여가지고 돈 남으면 지들 또 마음대로 쓴다는 거잖아요. 뭐 규범적으로 말하면 돌려줘야죠. 그죠? 됐습니다. 지공 채축, 지방교부세, 공적 자금 상환, 국채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국채를 상환을 공적 자금 상환보다 우선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요 사용처가 없었죠. 요 순서대로만 기억하면 돼. 알았죠? 넘어가시죠.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행정고시에서 5년 기출설의 대표적인 썰이죠. 참고로,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잘 들으세요. 행시에만 나왔는데, 00년, 05년, 010년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몇 년도? 15년도에 놓아야 되는데 안 놓아서 지금 계속 안 놓고 있어요. 이게 놓을 일이 없어. 왜?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입법고시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건 간단하게 현금주의는 됐죠. 현금수치라고 쓰세요. 현금수치. 발생주의는 거래 발생이라고 쓰시고 뭐 거래를 인식했을 때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만 간단히 정리하고 갑시다. 미지급금, 미수수익은 인식 안 되고, 감가상각은 너무 쉽죠, 그죠? 감가상각 10%는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우리의 무슨 과정이에요? 논리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이자. 기간별,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됐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한 1년에 12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12월 달에 냈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지급했던 그 달에만 계산을 하면, 그 달에 비용 수익 구조가 왜곡되겠죠. 자, 보세요. 현금주의에서는 그날에 나갔으니까 12월 달 인식하는데, 이게 우리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한 달에 10만 원씩 배분하는 게더 합리적이잖아. 그냥 이자 120만 원한 방에 줬다는 거죠. 1년치 이자를. 그럼 이자를 어떻게 인식해요? 발생주의에서는? 실제로 1월 달에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그죠? 기간별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계산하는 데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다시, 놓지는 않을 건데, 그냥 혹시나 만약에 국가재무제표나 국가회계법이 놓으면 뭘로 한다? 발생주의를 한다. 그러면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뭐가 다르다? 미지급금, 미수수익은 인식되고 이렇게 하면 돼. 현금주의에서 인식되지 않는 것 가로 열고 뭐 미지급금, 미수수익, 감가상각 가로 닫고를
발생주의는 인식할 수 있고 이자는 현금주의는 직업 시기에 인식하지만 발생주의는 언제 인식한다? 기간별로 인식한다 해서 좀 내가 아는 티 좀 내주고 우리 또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단식과 복식은 대변 차변을 나눈다는 것만 하시면 되겠고 대변과 차변을 나눈다 그래서 뭐 더 쓰려면 대차평균 거래 이중성 뭐 이 정도만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밑에 내려갑니다 자 요결재성 계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제 성과보고서 요결재성 상운변 요결재성 상운변인데 됐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이제 새로 들어가면서 그게 국가회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잘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좀 힘들겠죠 우리 딸 유치원 때 괴롭혔던 우리 재성이 꼭 그 일본에서 무슨 요괴워치를 사와가지고 막 괴롭혔는데 지금도 같은 중학교 다녀 서로 뭐 소 닭보듯이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애가 벌써 꼬맹이였는데 이제 중2 되니까 키가 거의 얼추 내만해져가지고 이 코스임이 슬슬 나가서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러더라고 누구니 그랬더니 재성이에요 그러더라고 애들은 진짜 순식간에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밤길에 만나면 내가 그때 많이 좀 땡고 때렸거든 이렇게 그렇게 우리 딸 괴롭힌다 했는데 왠지 눈빛으로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밤에 만나면 좀 뒤에 다녀야 되겠다 해피는 같은 단지에 살아가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해 우리 딸 괴롭혔던 놈이 누구라고? 재성이야 뭘로? 요괴워치로 그래서 요결재성 기억나지 이제 시험 나와서 피식 웃으면서 쓰면 합격이다 그냥 바로 그냥 세종시에 집 보러 가면 된다. 알았지? 그죠? 좀 집값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집 보러 가면 된다. 그지? 상운변. 자, 국가재무제표. 자, 됐죠? 제가 보기에는 요거 이제 올해 놀만 합니다. 제가 뭐 A급으로 찍고 있어요. 이거는 발생지 복식부기는 우리나라 재무행정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튼 입법고시가 특이한데 입법고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놓았어요. 작년에 뭐 행정고시도 약간 그런 맥이 있었는데 2008년에 이게 국가회계법이 2009년에 시행되거든요. 실제로 여기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된 거는 2011년도에 최초로 넘어왔는데 2008년도에 시험이 나왔어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시범 실시되는 2018년도에 시범 실시된 지 두 달 만에 바로 나왔죠.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교수들이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거. 아니면 엄청 뭐 핫하다구나 논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소리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발생주의 기준 핵심 단어네요 그죠 발생주의 자산 부채 됐죠 기업에서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핵심 단어 뭐라고요 발생주의 자산 부채 연결 재무제표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 알았지 발생주의 자산 부채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에 같은 말이 밑에 있죠. 내부 거래 제거. 됐습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상운변. 재정 상태표입니다. 스탁. 스탁이니까 현재 동그라미. 자산 부채 동그라미. 기업의 대차 대조표와 유도하고 표는 X. 유동성 배열법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리포트 방식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죠. 다시 뭐라고요? 재정 상태표는 현재의 자산 부채를 기록한 것이고 현재의 스탁이라는 걸 써주시고 스탁 맞죠? 유동성 배열법을 사용하며 대변 그러니까 차별 나누는 계정식이 아니라 보고식 리포트 방식이다 그죠? 리포트 방식 재정 운영표는 회계년도 동안 플로우죠 플로우 맞죠? 회계년도 동안 플로우 밑에 재정 운영의 결과 기업에서의 손익 계산서 포괄 손익 계산서와 똑같고 이것도 리포트 방식입니다 순자산 변동표가 있고요 됐습니다. 밑에 공간 남아 있죠. 자, 밑에 쓰세요. 세 줄을 더 써야 됩니다. 올해 대한민국 재정 2022에 작년까지 안 들어갔는데 요까지도 넣어놨더라고. 학계 이런 백서를 발간할 때는 되게 좀 보수적으로 발간하거든요. 근데 이걸 넣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봐야 된다는 느낌 들어서 자 갑시다. 순자산 변동표 밑에다가 주석 쓰시고 주석. 뭐 우리가 주석을 단다는 표현 쓰죠. 그 주석 땡땡. 정보 제공 쓰세요. 정보 제공. 주석이 뭐냐면 재정 상운변에서 뭐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추석까지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재정 2022에서 상훈변의 추석까지를 그냥 국가재무제표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부속서류 쓰시고 부속서류에는 됐습니다. 또 1번 방가루 1번 필수 보충서류 썼습니까? 필수 보충서류 재무제표에 없는 그죠? 재무제표에 없는 내용을 보완해 주는 거. 자, 방가루 이번에 부속 명세서는 세부 설명. 그냥 놔서 요거 써주면 그냥 뭐 수석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요까지 공부한 애들 없을 텐데 대충 그냥 기억합시다. 그죠? 요 그 지금 집중 지도반에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요 삼순환 강의 자료집에 보면 여기 그 이 자료의 3분의 2가 대한민국 재정이죠. 거기에 그 예산 과정론에 가보면 방금 요 내용이 나와 있거든. 표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상대평가니까 남들 안 쓸 때 조금만 더 쓰면 돼요. 이거 완벽하게 기억하는, 나도 이거 완벽하게 기억 안 한다고, 그지? 상훈변 됐네. 상훈변주. 상훈변주에 부속서류에 필수 보충서류하고 부속명세서가 있다는 것 정도까지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혹시나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 여기 공간이 많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국가재무제표의 미래 방향을 여기서 딱 동그라미 네 개로 정말 완벽하게 정리해놨거든. 삼순환 저 모의고사 문제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 외워서 그냥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 알았지? 놀만해. 지금 이제 놀만해. 2011년부터 제출됐는데, 그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농담삼아 국가재무제표에서 뭐 그냥 아는 티를 내려고 우리나라의 가장 유동자산 중에 가장 비싼 게 뭐라 그랬어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이런 것도 막 뭐 235억 이런 것도 외웠거든. 근데 너무 좀 변태적인 것 같아서, 그지? 그건 안 해오는데 맨날 정부가 발표합니다. 한번 쳐보세요. 재밌습니다. 그죠? 뭐 가장 뭐 놀랍죠, 그죠? 그 우리나라 가장 비싼 자산은 어떤 때는 세종정부 총합청 사고, 어떤 때는 저기 뭐야 그 영종도 가는 그 다리 있죠. 그 다리가 또 가장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국가재무제표가 좋은 것 같아. 우리 정부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다 가치를 평가하니까 얼마인지도 알게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